로비뇨. 자, 홍명보호 첫 명단이 나왔습니다. 이 멤버로 9월 5일 홈에서 팔레스타인이랑 하고요. 9월 10일 오만이랑 원정에서 경기를 치릅니다. 그래서 이제 명단을 살펴보면 늘 말하지만 이 대표팀 명단이라는 게 사실 개인차가 굉장히 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딱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무난하구만 라는 생각이 이제 들었어요. 왜냐면 저는 뭔가 이전에 그 황선홍 임시 감독이 주민규를 딱 처음 뽑았을 때처럼 그 홍명보 감독이 여론을 뒤집을 만한 이승우를 깜짝 다시 불러들인다든지 그런 카드를 하나쯤은 선택하지 않을까 했는데 그런 카드까지는 없었던 것 같아요. 아, 네, 이승우는 진짜 다시 한번 뽑아볼 만한 것 같은데 그래도 황문기, 뭐 정우현, 이한범, 최우진 이런 선수들 발탁은 확실히 K리그의 최근 몇 년간 그 종사한 바이브가 느껴지는 그런 선택으로 보여집니다. 지난번에 안 뽑혀서 제가 정말 아쉬워했던 정우현도 이번에 뽑혔고 정말 예전부터 그 나이 감안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김민재 차기 파트너 1순위로 꼽았던 이한범도 이번에 처음 발탁이 되었고요. 앞으로도 이제 언제든지 대표팀에 뽑힐 수 있을 것 같은 왼발 센터백 김주성이 최근 폼으로 봤을 때 안 뽑힌 게 정말 아쉽긴 하지만 같은 왼발인 권경원이 당장 경험 면에선 또 괜찮아 보이고요. 오른쪽 백에 또 이제 최준이 안 뽑힌 게 또 제 입장에서 너무 아쉽긴 하지만 카타르 월드컵과 아시안컵 주전이었던 김문환과 설령우가 복귀를 했고요. 그리고 황문기 처음 발탁된 강원의 오른쪽 백 선수인데 쌉 인정이죠. 요즘 잘해요 진짜. 그저께도 제가 서울대 강원 집권을 다녀왔는데 강원에서는 단연 황문기 선수가 제 눈에 가장 띄더라고요. 최우진은 제가 경기를 많이 못 봐서 아직은 말을 좀 아껴야 할 것 같아요. 지난 시즌 활약이 좋았던 배준호가 최근 부상이 좀 있어서 안 뽑힌 것도 조금 아쉽지만 요즘 최고의 폼을 보여주고 있는 이동경 그리고 최근 스완지에 가서 적응을 잘하고 있는 엄지성을 대신해서 뽑은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 제 생각에 이 셋은 누가 꼭 되었어야 했다는 없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쭉 경쟁을 해야 될 것 같고 이번에 이제 안 뽑힌 홍현석은 제가 이제 지난 대표팀 경기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홍현석이 그동안 사실 기회가 좀 있었어요. 이제는 뭔가 좀 보여줘야 된다라는 말을 했었는데 뭔가 좀 임팩트가 약했던 것도 사실이고 하지만 다시 소속팀에서 활약을 보여준다면 또 뭐 언제든지 대표팀에 올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원톱에 아시안컵 이후에 제가 그렇게 외쳤던 어쩌면 그전부터 가장 많이 외쳤던 주민규, 오세훈, 이영준 이 세 명 중에는 이번에 주민규 오세훈이 발탁이 되었네요. 제 생각을 좀 말해보자면 저는 앞으로도 북중미 월드컵에도 지금 상황이 크게 변하지 않는다면 이 셋 중에 두 명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주민규 이영준일 수도 있고 오세훈 이영준일 수도 있고 이영준 주민규일 수도 있고 왜 언제든지 누가 들어와도 1인분은 해주니까 그리고 지금 손흥민 이강인 루트를 가장 잘 살릴 수 있는 우리나라 원톱 탑3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때그때 몸 상태를 봐야 돼요. 몸 상태 중요해요. 네, 맞아요. 그 민규가 최근에 퇴장을 당했잖아요. 저도 그 이제 소식을 듣고 짤만 보고 뭐야? 얘 왜 그래? 하고 이제 하이라이트를 보니까 그 전에 뭔가 그 이상하게 부딪히더니 주민규가 날라가? 엥? 얜 또 왜 날라가? 뭔가 이상하긴 했어. 아 그래도 얘가 그럴 애가 아닌데? 그래서 야 뭐야 너 왜 그랬어?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더위를 먹은 것 같대요. 뒤에 와서 일부러 와사바리를 건 줄 알았대. 주민규가 막 갑자기 날라갔잖아. 근데 뭔가 밀긴 했어. 근데 얘는 이게 일부러 심판 모르게 자기를 와사바리 걸어서 넘어뜨린 걸로 이제 착각을 한 거야. 뒤에서 일어나니까. 근데 그러더니 갑자기 약간 백스핀 엘보우를 날리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건 아니지 이건 퇴장 맞지 그래서 자기도 퇴장 처음이래요. 반성하고 있더라고요. 아무튼 그랬습니다. 이제 얘기 안 하고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아서 또 이제 제 채널에 이미 댓글이 막 달렸더라고요. 자 이제 양민혁 같은 경우는 뭐 최근 활약이 어떻고 저렇고 뭐 아직은 어리다 뭐 라는 얘기도 있겠지만 일단 대표팀에 이렇게 뽑은 거 전 좋다고 생각해요. 물론 대표팀이 어떤 경험을 쌓게 해주는 자리는 아니지만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한 가장 어린 유망주라면 카드 한 장을 이렇게 써서 미래를 내다보는 것도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여론을 좀 살펴보니까 김영권, 박용우 얘기가 가장 많더라고요. 그리고 정승현 데인마크는 내가 봤을 때 K리그 있을 때도 탑이었어. 근데 이제 볼철이랑
위치 선정이 이제 가끔 서운할 때가 많이 있었는데, 사실 이 선수들은 그 홍명보 감독이 이제 2회 우승할 때 핵심적인 선수들이라 가장 잘 알고 가장 잘 쓸 수 있어서 뽑은 것처럼 보여지는데, 솔직히 제가 보는 관건은 그거예요. 김영권은 몸이 아직 살아있냐, 이거는 이번에 뽑힌 정우영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이제 이 정도 나이가 되면 어느 순간 갑자기 눈에 띄게 몸이 확 죽을 때가 와요. 반응 속도가 막 현저히 느려져서 몸이 못 따라가는 게 보인다든지, 체력이 안 돼서 이 판단이 흐려져가지고 자꾸 미스가 난다든지, 이게 자연스럽게 조금씩 그런 모습이 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 모습이 리그나 대표팀 경기에서 확연하게 드러나면 이제는 진짜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한다는 거죠. 이게 원톱이나 센터백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미드필더가 진짜 힘들어. 왜? 가장 많이 뛰는 포지션이고 중요한 볼을 가장 많이 운반하는 포지션이잖아요. 특히 이 미들에서 이 수가 막 부스케츠나 크로스처럼 막 진짜 그 정도가 아니면 이 패스 연결을 하거나 탈압박을 하는 데 있어서 그 기동성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안 그러면 이게 결국 수미한테 볼이 가더라도 다음 패스가 폭탄 돌리기가 돼. 과연 이제 이런 것들이 얼마나 될지. 같은 자리 박용호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상대를 압도할 때, 점유율이 높을 때 수미 박용호는 국내 수준급 수미입니다. 그러나 이번 이제 아시안컵 때처럼 상대와 뭐 엎치락 뒤치락 치고 받을 때 수비력과 의지, 투지, 뛰는 량, 그리고 상대 압박이 강해서 좀 더 높은 수준의 볼 소유와 볼 처리를 원할 때, 이게 사실 원활히 되는 모습은 아니었어요. 아무래도 이제 그런 기억들이 남아있어서 의견 충돌이 오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박용우가 그 아랍에미리트로 이적하고 나서 팀 아챔 우승도 이끌고 꾸준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도 맞으니 그게 대표팀에서 이어지길 바랄 뿐이죠. 아, 구트시아님 고맙습니다. 팬이고 안타깝긴 하지만 이승우 자리 이성 경쟁자가 너무 많다고. 그러니까 이승우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경쟁자가 많아서 안 뽑힌다기보다 롤은 어쨌든 독보적이야. 이승우가 롤은 독보적인데 이승우가 왜 안 뽑히는지 아세요? 이승우를 쓰려면 팀에서 이승우가 제일 잘해야 돼. 근데 대표팀에선 그게 아니잖아. 손흥민도 있고 이강인도 있잖아. 근데 이승우를 쓰려면 이승우가 팀에서 제일 잘해야 돼. 그러니까 애매해지는 거야. 지금 손흥민, 이강인이 공격이 미친 만큼 그 나머지 수비 부담을 이재성, 황인범이랑 그 나머지 수비형 그리고 원톱들이 막 대신해서 막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만약에 이승우까지 들어가면 이 수비 부담 대신해주는 선수들의 부담이 좀 더 커져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도박이고 경기 운영하는 데 있어서 조금 불안정할 수 있는 거죠. 아, 리켈메 느낌이라기보단 메시 느낌이지. 메시 조커로 쓰면 되지. 그쵸, 조커로 쓰는 방법이 있죠. 우리가 무조건 후반전에 골 넣어야 될 때. 사실 제가 이승우가 뽑힐 만한 것 같다고 얘기하는 이유도 그 롤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대표팀에서는 후반전에 우리가 정말 골 넣어야 될 때, 박스 안에서 그 번뜩임이 필요할 때